인슐린 이 펌프 차고 난 다음엔 이 망막이 좋아져가지고 전에는 제가 안경을 끼어야 차 운전을 했었어요. 그런데 지금은 안경도 벗어서 버리고 그리고 차 운전을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. 혈당이 딱딱딱딱 8.2뭐 이런 데서 그냥 떨어졌고 6. 뭐 지금 현재 7, 8? 인슐린 펌프가 건강을 유지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구나. 45 요때쯤 이제 당뇨가 발병된 것 같아요. 근데 그때는 이제 목이 상당히 이제 말랐었고 이래서 이제 입도 마르고 이제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알약 한 개씩 이렇게 먹다가 그다음에 이제 2개, 3개씩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. 늘어나다가 이제 뭐 몸에 좋다고 이 머리 두통 뭐 이런 거에 좋다고 산에 있는 조그만 그 국화 있어요. 그걸 뜯어서 먹었더니 이간 수치가 높아져가지고 병원에 한 11일간 그 입원했던 적이 있어요. 입원하고 난 다음에 체중이 한 7kg 정도 빠졌는데 그때 우리 아내가 이제 이 소식을 들어가지고 인슐린 펌프 소식을 들어가지고 이걸 참 이제 건강을 이제 회복할 수 있다고 말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인슐린 펌프를 차게 됐어요. 처음에 이제 그 합병증 그거는 이제 눈에 망막에 지금 약간의 이제 합병증이 있다고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이제 그 검사를 좀 했던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와서 인슐린 이 펌프 차고 난 다음엔 이 망막이 좋아져가지고 전에는 제가 그 안경을 끼어야 차 운전을 했었어요. 그런데 지금은 이 망막이 좋아져가지고 안경도 벗어서 버리고 그리고 차 운전을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역시 그 인슐린 펌프가 건강을 유지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구나. 이런 걸 이제 터득기를 했어요. 깨달았어요. 당뇨 그 친구들을 위해서 많이 말씀드려보고 왔는데, 제가 그 전에 그 일반 약을 먹을 때는 그 눈에 이제 각막이 망막이 안 좋고 그랬었는데, 이렇게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그 유튜브를 보면서 여기 최 교수님 그 내용을 이제 듣고는 나를 보고 이제 인슐린 펌프를 한번 차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슐린 펌프를 차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혈당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이렇게 이제 그 기초라든지 뭐 식사량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렇게 이제 인슐린 막 올리고 그랬었는데 최 교수님이 딱 정해줬어요. 당이 이제 잘 이제 잡히고 또한 가지 이제 깨달은 거는 인슐린 갈아엿는 거 이거 딱 사흘 넘으면 허탕이야. 사흘 만에 딱딱 갈아서 인슐린 그냥 싱싱한 거 그냥 냉장고에서 꺼내서 새로 갈고 원론적인 거 원칙적인 거 가르쳐 준 거를 그걸 지금 회상을 해가지고 아하. 음식 먹을 때 절대 간식도 음식 먹을 때 한두 가지 조금 많이 먹으면 절대 안 돼. 혈당이 딱딱딱딱 8.2 뭐 이런 데서 그냥 떨어졌고 6. 뭐 지금 현재 7, 8? 그렇게 이제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뭘좀 알고 앞으로 이제 더 이제 운동하면서 이렇게 혈당 조절 잘해서 건강을 유지해야 되겠다.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
혈당 관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